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 내년 갑진년에 자신의 사주에서 인, 사, 오가 있는 사람, 인, 사, 오가 있는 사람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한자만이라도 호랑이 인자가 있거나 뱀사자가 있거나 말오자가 있는 사람, 내년 갑진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인이 있다. 사주 원곡에 인이 있거나 뱀사자가 있거나 마로자가 있는 사람. 사주 원곡에 대운도 해당이 됩니다. 이 인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사주 원곡에 갑진년에 어떻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진년에 어떤 부분에서 괜찮냐. 자, 혹시 인이란 글자가 호랑이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말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태어날 시간에서 만약에 사시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시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인시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주에서 오가 있는 사람, 사가 있는 사람, 호랑이 인이 있는 사람, 사주 각 기둥에 어떻든 이 인자가 하나씩이라도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이게 두 개 겹쳐있으면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한 개만이라도 이 인자가 있는 사람은 어떤가? 내년이 어떨 것인가? 그러려면 이 갑진을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갑진. 갑목 자체는 이때는 이 갑목은 진 위에 있는 갑목은 진은 물을 머금고 있는 수의 기운 자체를 수고를 저장하고 있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아주 양질의 습한 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갑목은 진 위에 뿌리를 아주 잘 내리고 있다. 이것은 어떤 상태냐. 갑진은 이 나무는 이미 성장해서 쭉쭉쭉쭉 커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일정하게 성장해서 쭉쭉쭉쭉 더 뻗어가고 있는 그런 생목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생목. 성장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갑목은 뭘 원하냐? 물을 원하느냐? 수를 원하느냐? 아니다. 왜? 이 수의 창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금을 원하느냐? 금을 원하냐? 아니다. 왜? 나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진 못하고 있다. 아직은 결실을, 이 갑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 싫어하겠죠. 토는 당연히 뿌리가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 갑목은 뭘 원하느냐? 이건 다 별 볼일 없으니까 딱 하나만 줘라. 토도 내가 잘 갖춰져 있고 이 속에 수분도 있으니까, 금은 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 결실을 아직은 내가 맺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건 너무 성급한 거고, 뭘 원하냐면 화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죠. 화. 화인데 뭘 원하냐면 화 중에서도 병화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정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갑목 자체는 얘를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화를. 화기가 돌아서 이 태양이 얘를 비춰주면은 양질의 땅에 있는 오행상 목의 해당이가 잘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된다 이걸 이야기했죠. 어느 시기에? 가을철에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가을철에. 수고, 제가 이게 너무나 한자를, 자, 수고,
예에 대한 해석이 됐죠. 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얘도 진이라는 것도 진도 습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얘도 뭐냐면은 화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화기 자체가 화기만 부르면 이 안에서 이 조절이 돼서 얘가 화기가 들어서 진 속에 있는 을목까지 여기서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무를 을목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화기운 자체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호랑이 인자가 있고 뱀사자가 있고 마루자가 있는 특성 자체는 뭐냐, 전부 다 호랑이 인 속에는 무병갑이라고 해서 병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병화 사 속에서는 무경병이라 해서 병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 속에서는 병기정이라 해서 우행사 화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얘들이 이 안에는 딱 들어가 보면 화의 기운 자체가 있으니까 얘하고 인과 진이 합을 하지만 인진 합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뱀사자도 사의 기운 자체가 있으면 진이란 글자가 두는 걸 굉장히 반깁니다. 왜? 사 속에 있는 무토, 경금, 병화 얘가 진 속에 있는 개수, 을목을 키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또 오 속에 있는 병화도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내가 호랑이띠다면 호랑이띠에 해당이 되면 갑진년이 두 개죠. 갑진년이 쑥 돌아서 인진 이렇게 하겠죠. 인진. 나는 그전에 무병갑에서 병화와 갑목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뭘 원하냐면 병화와 갑목을 원하는데 적당한 수분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수분 자체 여기에 있는 개수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진 속에 있는 개수가 이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이 토의 무토의 기운 자체에 물 공급을 받고 이 간목이 가장 반기겠죠. 반겨서 예를 들면 힘을 발휘한다. 얘가 도단한다. 그러면 이 민이라는 글자는 뭐냐? 창업. 이때는 창업에 관계된 거죠. 창업. 아이디어. 새로운 일. 거래. 움직임. 그래서 내년, 아니, 호랑이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내년 갑진년에 동선이 넓어진다 이 말에 동선 확대돼요. 일 자체가 많아집니다. 내년 2월 4일경이 아니라 호랑이띠는 이미 시작이 됐다 해야죠. 언제부터? 10월 7일, 올해 10월 7일 지금부터 한 달 지났죠. 이때부터 이미 호랑이띠는 동분서주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겠죠. 지금 호랑이띠로 있다면 이미 한 달 전부터 본인에게는 의욕이 있다는 거지. 의욕.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어디든지 동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렇게 활동하고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 속에 인이 진이라는 걸 볼 때는 얘는 토단 말이에요. 재성계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뭔가 좋은 기운이 솟구치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괜찮다. 뭐가 좋냐? 거래운 이렇게 이야기죠. 거래운. 1950년생, 1962년생, 1974년생, 1988년생 용띠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 용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10월 7일 이후부터 서서히 그 어둠 속, 우울함 속에 있다가 우울함 속에서 밖으로 뛰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여기 병화의 희 화의 기운 자체가 이때는 인보다는 더 강렬해집니다. 강렬해진데 이 속에 경금이 있는 것은 경금은 결실을 이야기해 줘요. 결실.
얘는 결실이 아직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사가 있는 사람은, 사주에서 사가 하나만 있는 사람은 내년 갑진년에는 뭐가 좋느냐? 돈과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돈. 재물에 대한 기운이 괜찮다. 그리고 남자라면, 남자들은 돈 플러스 뭐가 있냐? 여자겠죠. 여자.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생길 수 있다.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돈이 생각지 않게, 생각지 않게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못 받는 돈이겠죠. 묶여있는 돈이 들어온다. 묶인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뱀의 글자를 갖고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괜찮다. 송사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승수할 수가 있겠구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도, 여자들도 뭐냐? 돈과 관련이 있고, 돈과 관련되어 있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여자들은 시댁과의 관계된 상태에서 물질적으로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뱀사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태어난 연의 뱀띠라면, 뱀띠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저는 괜찮다. 뭐가 좋냐? 재물, 돈, 거래 이런 부분에서 좋고, 얘가 뱀이 태어난 일지에 있다면, 배우자 자리에 있다면 더욱더 남자는 결혼과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되고 여성도 결혼과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된다. 이걸 얘기죠. 태어난 시에, 사시에 있다면 이건 창업자리, 사업장 자리니까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승진, 창업 혹은 확장,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갑진년에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 진 속에는 개수가 돌아서 사에 있는 상태로 진과 사가 이렇게 착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은혜 좋아하겠죠. 은혜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화생토를 해주고 여기서 꽃이 피고 새로운 것이 또 나와서 좋은 결실을 잡아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마로자를 갖고 있는 사람, 띠가 말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아니면 오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 일주가 오에 해당이 되는 사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얘는 이제 화의 기운 자체가 좀 강렬합니다. 화 기운 자체가 강렬한데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금 자체가 없어요. 여기도 금 옷 속에. 이건 결실인데,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말에 해당이 되는 사람, 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언제냐? 내년에 양력으로 4월달, 4월 20일에서 5월 30일 사이,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9월, 10월달, 특히 양력 9월달, 양력 5월달, 그 다음에 이 달들이 포인트 달이라 해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에 4월이다 이 말에, 이래 4월. 사 속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결실이고, 6에 유달에 해당이 되니까 유달 속에 경금, 신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돈과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갑진년에 인사오, 사주 원국에 한 글자만이라도 있다면 눈여겨와라. 위치가 어느 자리냐, 연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일간에서 바라볼 때 얘가 무엇인가, 간목이라면 비견이겠죠. 비견이 들어오니까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경금이다 그러면 재성이겠죠. 이런 부분만 조금 양념 쳐서 이해를 하게 되면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활용이. 그러나 그게 모르더라도 이 인자만 있어도
이 인자만 있어도 갑진년에 한번 해볼만 하다. 왜 그런가를 설명했고 어떤 부분이냐, 창업이냐, 승진이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일간을 놓고 좀 해석을 하면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갑진년에, 내년 갑진년에 인사오에 해당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마무리 하나 이렇게 인사가 있는데, 인이 있는데 만약에 옆에서 신이 있어서 인신충을 깼다. 이럴 때는 조금 그 영향 자체가 사주 원국에서 인신충 깨고 있다면, 충과 형과 합에 의해서 얘가 좀 손상이 됐다면 그 격이 조금은 떨어진다. 상격에서 조금 합격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얘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